네, 11시 3분입니다. 11시 3분 여기 저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근처인데요. 아, 아까 잘 뒤집어졌네. 한번 이제 여기 망미역 근처에 위에도 이렇게 길이 조성되어 있고요. 독특합니다. 여기 위로 한번 걸어가 볼까요? 그랬나? 어디까지 길이 조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이 부산에 이런 데를 와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예, 이렇게 저 한번, 예. 제가 지금 가는 데가 있고요. 요건 아닌데, 이제 요런 게 난 처음 보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 가운데 끊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약간,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이제 마을을 저렇게 좀 쇼핑 그라운드, 예. 뭔가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인 거죠. 이런 게 이제 현대인의 어떤 그 동선 흐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뭐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전어 잎파, 전어 잎파. 그게 이제 가을 제철 음식을 제때제때 그 계절에 맞춰서 먹는 것은 좋은 일이죠. 전어 잎파 식가. 그래서 비싸다는 그런 비쌀 것이라는 인상을 주네요. 전어 1kg에 3만 원. 이 전어로구나. 맛있어 보이네. 네. 여기 이제 이런 그 섬유류, 의류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근 주위 고객 주문 시 무료 배달 2인분 이상. 가게에 오늘 그냥 붙여놓기만 하고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수제버거 3,800원. 네. 사실은 이제 여기는 제가 약간 좀 즉흥적으로 온 곳이라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망미 고가도로 크게 지금 방향이 어긋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뭐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한 1km 미만 한 900 몇십 메타를 걸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뭐 버스 기다렸다가 타느니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다. 더군다나 또 다행스럽게 여기가 지금 또 그늘이 져서요. 고가도로 때문에 그늘이 져서 좋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블록은 최소한 한 블록은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쪽으로 건너가지 않는 이유가 저쪽으로 가면 이제 햇빛이 드니까. 아, 저거 2번 저걸 타면 되는 건데 저걸 기다리다가 그냥 와버렸네. 할 수 없죠 뭐. 망미 고가도로 밑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주로 이제 그 딱히 컨테이너가 전부는 아닌데요. 이제 컨테이너를 어떤 주요 그 테마 포인트로 한 이런 그 시설물들을 플레이그라운드 시설물들이 설치돼서 이렇게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명성유치원. 여기 앞들은 이제 명성유치원에서 뭐 거의 자기들 운동장 같이 사용하였구만. 네. 사일 플랫폼 CS25.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시행한다는 거죠. 네. 명성유치원이다. 이런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 우렁차게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말이죠. 센텀 국토 SK뷰 대충 요 어디까지만 찍고 상황을 좀 확인하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작정 가기에는 또 이 정도에서
기본 촬영부터 한번 마쳐보고요.